이틀 전 강원도에 이례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. 4년 만에 가장 늦게 내린 눈입니다. 최근 전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스페인은 2년 동안 가뭄을 겪고 있고 또 브라질은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피해가 막심합니다. 미국 해양대기청은요, 올해 하반기 라니냐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는데요. 이 라니냐는요, 북미에서는 강추위, 남미에서는 가뭄 등을 일으켜서 뭐 대두나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. 이 원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결국은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아주 중차대한 이슈로도 귀결됩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